잔잔한 음악 소리 맞춰 이번에도 피켓 타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간호와 돌봄 서비스가 탑없이 부족합니다. 적절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법인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늘면서 젊은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요양원으로 현장에서는 간호사를 100의 천사가 아닌 100까지 일을 해야 하는 101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의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간호사들이 의사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주율 약을 대신 처방하고 병원에 약사가 없어 도색까지 하고 있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고려하지 않아 체열과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내용과 동일하기에 단독 대원을 할 수도 다른 직업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 달간 봐온 간호사는 환자만 보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마다 파트마다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범위는 무척이나 광범위했습니다. 신규 간호사로서 환자 한 분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 후에 업무의 부담은 제 어깨에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 인력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반대 단체가 부르짖는 다른 보건 인력의 직역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4월 본회의에 꼭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진 외국 간호사에 비해 2배에서 4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며 강도 높은 노동과 초과 근무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간호의 현실입니다. 국회는 이미 대선 전부터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 모두 나서 주십시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노인이 홀로 병치레를 견뎌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돌봄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의료법은 간호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며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99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모돌봄법이자 가족행복법인 간호법을 제정해 나서 주십시오.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식사를 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이나 6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크게 달라진 거 없어 보였습니다. 사명감만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것을 수십 년째 강요할 뿐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에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은 사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간호사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사명감만으로 버티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안건이 잘 상정이 돼서 간호법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법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파이팅! 파이팅!